날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모닝쇼 이건입니다. 뉴욕 증시 어제에 이어서 간밤에도 2거래일 연속으로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은 나스닥 증시의 상승세가 나왔지만 다우지수에서는 약간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와줬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엔비디아가 부진한 속에 테슬라가 올라가게 되면서 종목 장세가 이어졌었고요. 국제유가는 미국과 러시아의 이런 신경전 때문에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도 모닝체크인을 통해서 한눈에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우선 경제지표입니다. 11월 주택시장지수가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이 건축업자들의 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전이 종전의 형식이나 휴전의 형식이 아닌 확전으로 좀 기울고 있는 흐름입니다. 노르웨이 쪽에서의 이슈 그리고 이런 흐름들 자체가 전반적으로 결론적으로 국제유가를 올리는 그런 재료가 됐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특징주 보시게 되면요. 이날 엔비디아가 안 좋았습니다. 이미 어제 우리 시장에서부터 나온 얘기가 새로운 AI 칩인 블랙웰이 열기가 잡히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됐었습니다. 이런 내용에 따라서 본장에서도 하락을 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엔비디아만 하락했고 반도체들은 괜찮았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AI와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인 수익화 모델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알파벳 역시 이 AI 싸움을 계속해서 알파벳은 지금 계속해서 AI 싸움과 관련해서 오픈 AI와 지금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수하다라고도 평가가 나오게 되면서 분위기가 좋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양자 컴퓨팅과 관련해서 아이온큐라는 종목을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요. 호재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워낙에 고점이다 보니까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모닝뉴스 6가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과 관련해서 국제 유가하고도 연결이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으로 인해서 확전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초반에서는 이제 북한이 참전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종목 소식이 되겠는데요. 롯데그룹이 되겠습니다. 이 유동성과 관련해서 위기이다라는 그런 루머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고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옵티코어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운영자금을 만든다라는 목적 아래 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력까지 종목을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모닝 리포트겠는데요. 첫 번째는 원익 QNC입니다. 3분기 기대 이하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해짐 때문에 안 좋긴 했는데 반도체과 관련된 쿼츠들은 좋게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앞으로에 대한 부분이 좀 긍정적이다는 내용, 그리고 지금 심각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아이패밀리 SC입니다. 크게 색조 화장과 웨딩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색조 화장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성장성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고요. 그리고 빠른 외형 성장과 관련된 단점들이 차근차근 해결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모두 투어 보시겠습니다. 3분기 실적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무비자와 관련된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고요.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배당을 작년처럼 유지했다는 것이 그 증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날 다우지수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이 0.6, S&P 500 지수 0.3% 상승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 이렇게 종목장에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전 거래일처럼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는 약간 주춤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더 부각된 하루입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흐름 속에서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떨어지게 되면서 금리 인하가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자체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 보시겠습니다. 경제 지표가 되겠는데요. 미국의 주택 건축 업체들의 시장에 대한 확신이 3개월 연속으로 나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날 11월 주택 시장 지수가 46포인트가 나왔습니다. 10월에 43이었었기 때문에 3포인트 더 늘었고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결과와 관련해서 전미 주택 건설 협회는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건설 업체들은 시장 상황이 앞으로 계속 개선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로 인해 현대 주택 거래가 활발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은 석 달 연속으로 올라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다음은 국제유가 보겠습니다. 급등했습니다. 이날 우크라이나 전이 좀 더 격화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여기에 노르웨이의 원유 생산과 관련된 차질까지 나오게 되면서 올라갔습니다. WTI가 3.2%, 브렌트유도 3.2% 나란히 상승을 하게 되면서 WTI가 69달러, 브렌트유가 7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우선 노르웨이 얘기부터 하자면요. 노르웨이의 원유업체인 에퀴노르가 서유럽 최대 규모의 유한 베르드루프 유전의 생산을 정전으로 중단했다고 밝히면서 재개 시기도 불명확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요. 그리고 미국과 관련해서는 이 러시아 쪽에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북한이 러시아전에 참전을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쪽에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허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뭐 3차 세계대전 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게 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서 트럼프 효과를 확실하게 얻는 모습인데요. 자율주행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지금 내다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날 테슬라는 종가 기준으로 5.6% 올랐고요. 그리고 우버와 리프트와 같은 경쟁사들은 반대로 5%에서 4%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날 상승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는 소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규제 완화로 사람이 필요 없는 자동차가 운행되면 자율주행 기술과 AI에 테슬라의 미래를 걸어온 일론 머스크 CEO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될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있는 가운데 특징주 좀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는 반대로 걷고 있습니다. 블랙웰, 그러니까 최신 AI 칩과 관련해서 과열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장 초반에 3% 밀렸다가 1.2%대까지 낙폭을 줄이면서 양봉 마감했습니다. 이날 2인자인 AMD는 2.9%로 오히려 상승세를 보여줬었고요. 이날 엔비디아만 밀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반도체는 긍정적이었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1%로 반발 매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140달러 거래를 마쳤네요. 자, 다음은 애플입니다. AI와 관련해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AI 스마트 홈이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수익화가 가능해지겠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봤고요. 여기에 더해서 아이폰이 인도 시장에서 3분기 출하량이 5.6% 늘어나게 되면서 기록적인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애플은 1.3% 오른 228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또 M7 기업 중에 하나인 알파벳입니다. 이 자체 AI가 이 오픈 AI, 경쟁사 AI죠. 이거보다 좀 우수하다라는 분석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올라갔는데요. 버추어핏이라는 곳에서 제미나이가 GPT보다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1.6% 올랐는데요. 이날 알파벳과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 다 오른 것은 아니라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양자 컴퓨팅 아이온큐입니다. 호재는 있었습니다. 이 슈퍼컴퓨터 24라는 기업에서 양자 컴퓨팅 장기 전략을 발표하게 되면서 업황 자체가 살아난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있었지만 바리스타 리서치가 최근에 급등을 해왔던 아이온큐가 매우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2단계 하향 조정한 시장 수익률 하회로 조정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하고 구글 역시 양자 컴퓨팅을 현재 설계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아이온큐 입장에서는 악재가 또 나왔습니다. 13% 급락하면서 25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